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78페이지의 채권자 지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다. 신의칙상 이행을 수령할 채무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채무자 측에서 이행 또는 이행이 제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채권자 지체라고 하고요.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이해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채권자 지체 효과가 나오는데, 첫째, 주의 의무가 경과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또두 번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비용도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 주의 의무의 경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 중에 예를 들어서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누가요?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누구에게요?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때는 그 위험부담, 이행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채권자의 대의권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용어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 금전 채권자인 거죠. 근데 갑도 예를 들어서 병에게 8천만 원을 대여해서 8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병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않고 있다면, 요 채권자는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갑의 채권이 병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채권자 대의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신에게 변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변제해주라고 청구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 외에도 A, B, C, 갑에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을이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서 병이 갑에게 8천만 원을 갚겠다면 요 8천만 원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을 A, B, C가 공동으로 변제받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공동담보로서 제공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채권이 대의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보시면 2번 채권자 대의권 행사의 요건 해가지고 1. 피보전 채권에 관한 요건에서 을의 채권이죠. 1.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필요성이 있을 것. 3번.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을의 채권이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4번.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느냐? 무자력이 되느냐? 요 문제죠. 다시 말하면 갑에게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채권을 뭐할수 없어요? 대의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변제할 자력이 없다, 무자력인 경우에 채권자 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자,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A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이중매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고, A라는 특정물 채권인 거죠. 근데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원칙적으로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중 매매인 갑과 병 간의 매매는 무효고, 병의 매매, 갑과 병의 매매가 무효면 갑의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안 한다면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피보존 채권이 특정물 채권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갑의 무자력일 필요는 없는 거죠. 갑의 돈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특정물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어도 채권자 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2번,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병이 뭐죠? 제3자인 거죠. 3번,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3번 나와 있고, 4번, 채권자 대의권 행사 효과에서 맨 밑에 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병이 을에게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갚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에게 갚은 돈은 을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동 담보로 제공된다 그랬죠? 맨 밑에 줄입니다. 채권자 대의권 행사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기속되어 전 채권자에게 공동 담보로 된다. 직접 채무자입니다. 갑에게 기속되는 거지 을에게 기속. 직접 채무자에게 기속되고 전 채권자에게 공동 담보로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2번, 채권자 대의권 행사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이러한 채권자 대의권 행사함에 있어서 비용이 제출됐다면 비용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제3자의 지위에서 대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에서 복잡하게 나왔는데,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을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갑을 대의해서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때 병이 을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채권자 대의권 행사의 내용은 을에게 돈을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돈을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을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든 안 되든 간에 병은 어차피 갑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대의권 행사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4번을 옳은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4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죠. 자, 의의는 읽어볼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 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 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의 읽어보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게 뭐예요? 사행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를 해한 줄 알면서 일반 재산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자신의 재산을 도피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존하는 관리가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채권자 취소권이 형성권이냐 청구권이냐에 대해서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형성권이기도 하고 청구권이기도 한다는 절충서를 취하고 있고요. 넘겨보시면 취소 요건이 나옵니다. 첫째, 자,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하고 채무자에게 악의와 수의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을감, 죄송합니다.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죠.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전했던 겁니다. 을가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둘이 짜고 한 거잖아요. 따라서 갑도 채무자,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하는 거고요. 둘이 짜고 한 거잖아요. 을도 뭐죠? 악이기 때문에 개인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행이라는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통종어의 표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짜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을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실제 짜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갑이 악이고 을이 악이라면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뭐요?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첫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해가지고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죠. 다시 말하면 취소 원인이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한 날로부터 5년에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밑에 행사 방법,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의사표시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행사계 또 하나 왔네요. 원인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요? 1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죠. 기본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86페이지부터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뭘 좀 보면 되냐면 490페이지에 연대 채무를 좀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과 을과 병이 정에 대해서 채무가 있어요.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갑을 병이 연대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라면 채권자인 정은 갑을병 아무나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우리가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분별의 이익이 없다 이런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연대 채무란 수인이나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아무나 한 사람에게 전액을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연대 채무라고 해요. 자, 교재 의의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연대 채무 의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대 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자 채무 뭘요? 전부를 각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죠. 전액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채권자는 아무한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우리가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2번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법조인의 크림은 없고 성립해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계약 등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측에 보시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번 의료 공부한 거예요. 자, 만약에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법인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함으로 피해자는 법인이나 또는 그 가해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적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법인에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행위를 한 대표자, 사원 등에게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에 의결을 찬성한 또는 집행한 법인이나 사원이나 기타 대표자는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요. 따라서 피해자는 그 여러 사람 중 아무에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공동차주연대채무죠.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 병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공동차주죠. 자, 그러면 요 임차인 공동차주는 차임 지급의 채무 등 여러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이나 병 아무한테나 차임을 전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유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공동 임차인의 연대 채무죠. 그죠? 공동 임차인. 공동 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의 일상가사죠. 그죠? 그니까, 부부는 일상가사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고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게 되면 그 기름값은 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쌍방의 관계는 뭐죠? 연대채무니까 둘 중에 아무한테나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1인의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이 효력해서 절대적 효력 해가지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1. 변제죠. 돈을 갚는 거. 돈을 갚으면 한 사람이라도 갚으면 돈 갚은 거죠. 변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대물변제 및 공탁이고요. 2. 이행청구와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및 이행지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진단도 이행지체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과가 있고요. 3번 경계죠. 경계도 일종의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기 때문에 그 경계한 부분에서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것도 뭐죠? 변제니까 원칙적으로 상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채무자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면제, 그 다음에 6번째 혼동, 7번째 소멸시효 완성이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결국 뭐예요? 연대 채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채권자 지체에 대한 것도 다른 연대 채무에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상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대내적 효력 해가지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지만 연대 채무자 간에는 뭐죠?
분담 비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해서 갑은 뭐 5천, 을은 3천, 병은 2천 이런 분담 부분이 있을 텐데 원칙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균등하지 않다면 특약으로 물론 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만약에 갑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분담액이 있는데 정의 갑에게 1억 원을 다 갚으라고 청구하는 바람에 1억 원을 다 갚았다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을과 병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구상권이 성립요건 나오고 구상권의 범위에서 공동 면책액 최고 한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고 뭐 보증채무가 나오는데 뭐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엽적이고 내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채권의 소멸로 갑니다. 508페이지 채권의 소멸이죠. 자 일단 채권을 언제 소멸하게 됩니까? 돈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해가지고 1. 변제. 변제 법적 성질은 돈을 주는 것은 급불 이행하는 것은 사실행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변제 제공 의 나오고 변제 제공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변제하거나 변제 제공을 하게 되면 이행한 것이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변제자 해가지고 채무자와 그 대리인이 변제할 수가 있고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면 변제해줄 수가 없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다면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누구한테 변제하느냐. 변제 수령권자 해가지고 채권자와 그 대리인 등 변제를 수용할 권한을 가진 자고 2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도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죠. 그러면 물건 이외의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채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채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준점유자예요. 그러면 채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차용증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차용증 등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변제한 것은 원칙적으로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하나요. 채권의 준점유자인 변제도 유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제 대상 목적물 해가지고 1. 특정물의 인도 채무 이행기의 환상대로 인도하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불특정물 채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6번 변제 장소가 나와 6번 1번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입니다. 자 보시면 1. 변제 장소에서 양거리 2번 보시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다른 말로 하면 원칙은 채권자의 현 주소여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변제 장소예요. 원칙. 따라서 변제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비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 택시를 타고 왔다. 택시비 누가 부담합니까? 택시비. 만약에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을 했다면 송금 수수료 누가 부담하는 거죠?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왜냐하면 변제 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니까. 다만 특정물 인도 채무의 경우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변제 장소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변제 장소는 어디냐? 채권자의 주소지다. 다만 특정물 인도의 채무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변제 장소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변제 시기. 약정으로 정하면 되겠죠. 변제 비용 원칙적으로 누가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제 증거 해가지고 영수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수증의 지급과 변제는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변제 충당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갚을 돈은 1억인데 갑이 정에게 6천만 원 갚았어요. 그러니까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무엇부터 변제하느냐? 그래서 원칙은 합의 충당, 쌍방 간의 계약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다만 2번 지점 변제 충당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뭐죠? 3번 법정 변제 충당이죠. 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충당하게 되는데 하단에 보시면 477페이지 보시면 477조 법조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읽어볼게요. 477조. 당사자가 변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는 원래는 지정하는 거죠. 합의도 하고 지정도 하는데 안 했다면 다음 각호의 규정이 한다. 1호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충당한다. 2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 충당한다. 3호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 충당한다. 4호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이고 변제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에게 비례하여 갓 채무의 변제 충당하게 된다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두 개 채무가 있는데 하나는 이행기가 도래했고 하나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부터 두 번째 둘 다 도래했든지 둘 다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제액이 큰 것부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자가 비싼 것부터 변제하면 되겠죠. 세 번째 만약에 변제액도 같다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같다면 어때는 어떻게 해요? 채무에게 비례액에 부담해서 분담액을 결정하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물 변제죠. 쉽게 말하면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겁니다. 이 대물 변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유물 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약속하는 것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재산권이 이전되어야 비로소 변제가 된다. 왜냐하면 대물 변제는 유물 계약이다. 공탁, 그 다음에 상계가 나오죠. 상계는 뭐죠? 줄 것과 받을 돈을 까는 것을 말하는데 상계도 잊지 말 것은 상계는 뭐죠? 단독행위다.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우측에 경계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이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경계도 이행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제, 채무를 면제하게 되면 채권이 뭐하게 되겠습니까? 소멸이 되겠죠. 이 정도 우리가 채권법 총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채권법 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